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와서 한번 옛날 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쭉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햇빛이 있어가 좀 흐릴 순 있습니다.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밭농사 하시느라 바빠요, 보니까. 날씨가 이제 봄 날씨, 아주 따뜻한 날씨라 밭농사 하시느라 바쁘고, 어떤 분은 보니까 모 심다가 오시더라고요, 모. 모내기죠, 모내기. 이렇게 말 그대로 깨끗한 집도 있고요. 정원을 예쁘게 꾸며놨죠. 네, 이렇게 햇빛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나 온 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집들이 뭐 깔끔하죠, 이런 집들은. 네, 이렇게 지금 밭농사 하시느라 다 바쁘세요. 야, 저 완전 케이지, 독케이지인데요. 일명 게장, 독케이지. 저런 데다 요즘에 강아지를, 개를 또 키우기도 하네요. 이 집이 좀 특이하네. 야, 이 집은 다세대 주택, 이 집은 완전히 100년 된 집. 이거 한번 자세히 봐야겠는데. 신기하다. 집을 반으로 잘라버렸나 봐. 이 집을 짓다가 이 집을 반으로 잘라버렸나 봐요. 와, 진짜 신기하네. 예, 이집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아까 보니까 자른 부분은 많이 자른 것 같진 않고 일부를 좀 자른 거예요, 보니까. 야, 여기 뒤에다는 무늬는 아주 예쁘게 해놨네, 무늬가. 스웨트 지붕집이죠. 이런 식으로. 텃밭도 있고, 뒤에는 옛날 집이 있고, 한번 가보죠. 야, 이집 진짜 오래된 집이다. 야, 진짜 오랜만에 보는 기와집이다. 시골에 와서 이 기와집 보기가 힘들어요. 시네트 지붕집이나 양철 지붕집이 많지. 야, 이집 진짜 운치 있다. 집이 규모가 꽤 크네.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. 집이 안쪽 마당까지 하면 거의 뭐 80평 될것 같아. 와, 기와집으로 돼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. 기와집을 우리 구경하기가 더 힘들거든요, 시골에 와가지고. 한옥집이야 많은데, 와, 멋지다, 멋져. 예, 대문이죠, 대문. 옛날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옛날에 제비집이었는데, 제비집. 나무도 많이 있고. 옆에는 경기도 있고. 옛날에 소가던 일을 이 경기가 하는 거죠. 다 아시겠지만은. 이걸 이제 막 밭을 갈아주는 거죠.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. 참, 골동품이네, 이것도. 빵꾸 뽕 났네. 기와집 보세요. 와, 이런 스타일의 기와집은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. 와, 이런 게 바로 시골 여행하는 재미예요. 흙벽. 흙벽하며, 어휴, 세월이 느껴지네요. 문짝만 어울리지 않게 사실 요거 돼 있네. 샤시죠, 샤시. 아, 샤시가 아니네. 나무네, 나무. 야, 이 집은 진짜 사방팔방으로 봐도 진짜 세월을 느껴지게 하네요, 진짜. 옆에 있는 양옥집이랑 같은 집 같기도 해요. 이렇게 옛날 집으로 살다 이렇게 양옥집으로 옆에다 하나를 증축을 한 그런 느낌이에요, 보니까. 흙벽 보세요. 안에 그냥 뭐. 대나무, 쌀이나 뭐 흔적이 그대로 있죠. 아, 아까 봤을 때 나무들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나.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여기다 뗄감을 떼는 곳이 나무 떼는 곳. 와,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냐? 야, 신기하네, 신기해.
예, 앞에는 산이고, 이렇게 딱 집이 참 멋지네요. 야, 이 각도에서 보는 게 제일 멋져요. 와, 이건 진짜. 제가 옛날 집 많이 찍었지만, 오, 이런 스타일은 진짜 처음 봐요. 너무 진짜 세월의 멋이 느껴진다고 할까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구경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